남도 의뢰 음식점 제17호 최영자입니다. 의뢰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무사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삼신상을 태어나기 전에 상을 차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미역국 밥을 해서 또 차려놓고 산모를 먹여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00일 되면 100일상, 1년 되면 돌상. 자,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 하면 이제 결혼식, 60대 옛날에는 61살 되면은 회갑상. 그렇게 차리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사상. 그리고까지 하는 게 의례 음식이라고 해요. 옛날에 저기 저 임금님 시절에 우리 남도로 저기 유배로 왔대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남도가 그 음식이 발달이 되고 산에서 나는 재료, 들에서 나는 재료, 바다에서 나는 재료, 재료가 풍부해가지고 우리 남도 음식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그 말도 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대장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장손집으로 다 모이잖아요. 제사 해도 모이고 생일만 세도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보고 같이 배우는 게 그게 배우게 됐어요. 제가 음식을 그 자연히 배웠지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러고 저러고 하다가 고모님이 먼저 음식장을 시문화재를 받으셨는데 이제 고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에서 그 뒤에를 이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자동으로 됐어요, 문화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기왕지 음식을 하면은 보기 좋게 해라. 뭐 또 맛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은 눈이 먼저 먹고 입이 두 번째로 먹는다. 대충 하면 맛 없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지. 우리 요 전통 음식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도 정통 음식 연구소라고 연구소를 하나 제가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기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제가 아는 거, 홀례 음식, 떡 한과, 정통 음식 그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음식을 내가 맛있게 해서 대접을 하면은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면은 그거 같이 기분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의껏 해서 맛있게 대접하는 거. 먹거나 싸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 그 말 듣기가 제일 좋아요.